반갑습니다. 삼성라이온즈 김상원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삼성라이온즈 선수들이 요미우리 자이언츠와의 연습 경기를 위해서 나에 위치한 셀룰러 스타디움으로 이동을 합니다. 저희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오! 자, 이곳이 나에 있는 셀룰러 경기장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제 푸드트럭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푸드트럭. 약간 타코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 음료, 맥주, 라멘, 꼬치, 우동, 부침개. 예, 부침개 같은 느낌입니다. 피나와 전. 딱 먹을 것들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아, 김밥. 자,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이 유니폼들을 팔고 있는 샵입니다. 모자도 있고요. 누가 봐도 버스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이즈별로 밑에 3단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와, 모자가 진짜 종류가 너무 다양한데요? 네, 모자 굉장히 많고, 타월. 와, 가방. 가방 이쁜데요? 오, 이것도 많다. 아, 이거 진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거 해봐야 되나? 제가 또 이쪽 스타일이라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아, 이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머리 스타일을 따라해서 만드는 것 같네요.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공을 던져보고 공을 쳐보고 하는 곳인데. 프리 됐을까? No money? No money. 어, no money. 오케이. Let's challenge. 오케이, 챌린지 오케이. 서클린. 아, 홈런. 아, 안타, 안타, 2루타, 3루타, 홈런. 아, 안타를 걸었는데. 아, 피칭. 반갑습니다. 잘 놀다 갑니다. 확실히 체온전이 이 잠깐 몸을 좀 끌어올려주네요. 자, 이제 경기 시간이 12시 반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있어가지고 조금 배고픈 것 같은데 이제 먹거리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제대로 집중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여기는 지금 이제 소세지, 핫도그 스타일이고요. 이 친구 여기서 무조건 하나 사야 될 것 같은데요. 알았어, 먹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저 중국 당면으로 만든 라면이라는 거 아닌 것 같고요. 면이 좀 독특한. 그다음에 또 꼬치류 있고요. 와플. 여기에서 그냥 다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로 있지? 고로 있지? 아, 뭐라 드십니까? 3분 정도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단은 약간 육개장 느낌이에요. 자, 일단 냄새부터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맡아본 냄새인데 일단 약간 육개장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육개장 라면 이런 느낌. 이 아까도 봤지만 약간 이 당면이 좀 독특한 것 같고요. 안에는 약간 마라 느낌도 조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오. 아, 매콤하고 고추 기름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파, 양파.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고기인 것 같죠? 돼지고기로 육수를 내서 거기에
고추 기름이 좀 많이 들어가면서 당면을 집어넣으면서 네, 그렇게 먹는 라면의 일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국수의 일종. 네, 국수의 일종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점 만점으로 하면은 일단 그 전에 약간 속 쓰린 거나 좀 화끈한 게 먹고 싶다 그렇게 하면은 4.5. 일단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세요. 자, 이제 경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나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일하게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예, 저 오늘 같이 응원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오, 일본 팀에 파이팅이 한번 있어요. 자, 이제 슬슬 준비를 해볼까요? 자,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경기를 위해서 우리 선수들이 나와서 워밍업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지금 최근에 사실 성적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연습량이 많아서 조금 지쳐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즌에 맞춰서 조금씩 조금씩 연습량을 줄이며 정상의 컨디션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삼성 라이온즈와 요미우리 자이언츠와의 경기, 삼성 라이온즈가 꼭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어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파이팅! 자, 삼성 라이온즈와 요미우리와의 연습 경기, 드디어 우리 삼성 라이온즈가 1승을 달성했습니다. 정말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우리 선수들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지금부터 천천히 조금씩 스케줄을 조정해가면서 정규리그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양팀 선수들, 양팀 관계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파이팅! 여러분들 파이팅! 지금까지 셀룰러 스타디움에서 응원단장 김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